자, 11강의 11번 지문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 어려운 글은 아니야. 근데 뭐랄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잘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소재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첫 문장 한번 읽어보자. Meaning is based. 의미는 기반을 두고 있다. 어디에? 상징적 해석에. 근데 뭐에 대한 해석에? 다른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자,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할것 같아. 아, 해석은 하기는 했어. 근데 뭐라는 거야? 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빈칸 추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첫 번째 문장을 읽었어. 어쨌든 해석은 했어. 근데 뭐래? 약간 머릿속에 내용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은 느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 자, 요럴 때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다시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자. 근데 만약에 그게 잘안 되면 적어도 키워드 뽑는 정도의 노력은 한번 해보자. 이거 연습하면 좀잘 되거든. 해볼게.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에 대한 상징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자, 키워드 한번 뽑아볼까? 의미는 뭐를 기반으로 두고 있대? 상대방이 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상징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대. 의미라는 건 타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상징적 해석. 상징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내용이야. 자, 적어놓고 나니까 좀 머릿속에 달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 조금 더잘 들어오지? 자, 다음 거 읽어볼게. Because we cannot be inside someone else's head. 우리가 다른 사람 머리 안으로 들어갈 순 없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Understand his or her intended meaning. 그 또는 그녀의 의도되어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 이해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갈 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존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해석에 그 상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의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지? 상대방이 무슨 의미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내가 머릿속에 들어갈 순 없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말이나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제스처 같은 상징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겠지. 예를 들면 뭐 말, 제스처, 아니면 다른 행동들. 근데 어떤 행동들? 다른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stand for, 상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똑같이 내가 어떤 해석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가 파악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글쓴이는 지금 해석이라는 거에 좀 힘을 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지? 해석하는 거야. 자, 다음 판 읽어보자. When someone says I'm hungry, 누군가가 배고파라고 얘기를 할 때, 자, 이제 물어볼게. 어떤 사람이 배고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배고프다라는 말을 내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해한 게 아니지. 방금 전에 그 얘기잖아. 방금 전에 내가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배고프다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 배고프다라는 말을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 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 해석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자, 다시 누군가가 배고프다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는 거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해석을 통해서. 다시 말하지만, 내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서 배고프다라는 게 무언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는 거야.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배고픔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지만, 이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됐지?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는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그 배고프다라는 말을, 뭐랑 동일시할 수 있냐면, 내가 배고픈 느낌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상대방이 말한 걸 내가 배고픈 느낌하고 동일시한다라는 게 해석하는 거야. 자, 계속할게. Because our response to others' communications are based on our own experience. 자, 여기서 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반응이 우리 자신의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에 대한 내 반응이 내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됐지? 내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빈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다. 근데 뭐를 기반으로 반응한다? 내 경험을 기반으로 반응한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해석하겠다는 얘기야. 적어볼게.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상대의 소통을 해석한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자, 편하게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 말을 해석을 한다. 됐지? 자, 빈칸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거고. 자, 나의 배고픔은 may not be as immediate as yours. 해서 as가 보여. 그리고 참고로 yours는 너의 것이란 뜻이지. 여기서 말하는 너의 것은 너의 배고픔을 나타내. 너의 배고픔. 자, 무슨 말이냐? 나의 배고픔은 너의 것, 너의 배고픔만큼 immediate, 즉각적이진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느끼는 배고픔과 네가 느끼는 배고픔은 서로 달라. 왜? 내 경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와 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다른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현상. 이렇게. The temperature of the room, 그 방의 온도는 may not feel as cold.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as야. 마찬가지로 춥지 않을 수도 있어. 춥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나에게.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온도와 내가 느끼는 온도는 서로 다를 수도 있어. 왜? 서로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면 좋겠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느끼는 배고픔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똑같은 온도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 거. My experiential background or slower cognitive processing. 자, 여기서 경험적 배경, 그냥 경험이지, 경험. 그치? 나의 경험 또는 더 느린 인식적 처리 과정은 인식 처리 과정, 뭐 인지 처리 과정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들은 의미할 수도 있다. 뭘 의미할 수도 있다. It takes me longer. 내가 더 오래 걸려. 비슷한 이해에 도달하는데 나는 더 오래 걸려. 뭐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That appears obvious to you. 너한테는 명백하게 보이는, 너한테는 명백하게 보이는 문제에 대한 비슷한 이해에 도달하는데 나한테는 더 오래 걸려. 를 의미할 수도 있대. 자, 지금 말이 반복된 거 보여? 너한텐 명백한데 나는 그거 이해하려면 오래 걸려. 배고픔에 대해서도 느끼는 게 달라. 똑같은 방 온도에 대해서도 느끼는 게 달라. 왜? 서로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진다. 이렇게 가면 괜찮은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빈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우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자, 방금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했던 거 기억나? 똑같은 배고픔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해석하는 게 다르지, 똑같은 방 온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야. 자, 방금 전에 말했던 너한텐 명백한데 나는 그거 이해하려면 오래 걸려. 그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빈칸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왜 생기냐? 자, 왜 생겨? 빈칸에 채워봐. 자, 그러면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거야.
서로 다른 경험, 과 해석. 이게 정답이겠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서로 다른 경험, 과 해석. 자, 그래서 선택지에서 정답을, 아이고, 선택지에서 정답을 딱 골라보면 3번이겠지, 3번. 정답이 3번인데 3번 한번 읽어볼게. Different interpretation. 벌써 딱 답이지. 서로 다른 해석. 뭐에 대한? 똑같은 상징적 말이나 제스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여기 있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